가리비 가운데 크고 맛나는 참가리비를 양식하는 사업이 동해안에서 시작된 지도 벌써 30년째입니다. 그러나 씨앗격인 종패를 중국에 거의 의존하는 데다 가격 경쟁력마저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권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원통형 그물망이 올라옵니다. 그물망에는 다 자란 참가리비가 한가득입니다. 그런데 참가리비 대부분은 중국산 종패로 키워진 것들입니다.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국내에서 그 생산이 일단 안 되고요. 대량 생산이 안 되고. 참가리비 종패 생산 기술을 갖춘 민간 업체가 아예 없는 데다 수산 전문기관에서 만드는 종패도 한해 1,200만 개, 양식장 한 곳이 쓸수 있는 양에 불과합니다. 시설이 충분하지 못해서 예산도 뒷받침돼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강원도에서 소요되는 종패를 충분하게 생산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산 가리비의 가격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내산보다 절반 가까이 싼 일본산 가리비 수입이 최근 4, 5년 사이 3배 넘게 증가하면서 판로난까지 심화돼 양식을 포기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한때 30에서 40곳에 달했던 참가리비 양식 허가가 지금은 10여 곳으로 줄었습니다. 30년째 이어진 동해안 참가리비 양식 사업이 취약한 대내 여건 탓에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혁입니다.